그리고 동작 크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22번부터 오늘 책 마무리 할 거예요. 책 마무리 할 거니까 22번 풀어볼 건데, 22, 3, 4, 5 여러분 생각보다 글 자체는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로 바꿨거든요. 어제. 오늘 떨어져서 깨질 뻔했습니다. 오늘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수업 똑바로 듣지 않은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는 2층이었지만 여기 3층이었죠. 레알 좋습니다. 바로 던져버릴 것이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험은 22번. 충청도 싶어서 연락하는 거예요. 이따가. 맞아요. 자신이니까 제가 밑에 핀칸 채우세요. 문제는 골랐어? 어떤 생각해서 죽을래? 시간 한번 더 풀어보시오. 지금 자리고 밑에 핀칸 채워보시오. 삼성용 뭐 골랐어?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걸 다시. 3번도 아니네요. 네. 이제, 네. 조성민. 네. 자, 여러분들 조금 낚시가 있었거든요. 쌤이랑 한번 읽어봅시다. 왜 대체 3번 왜 고르지? 이지. 자. 낚시 당한 거야, 낚시. 오케이? 자, 지금 낚시 당한 사람, 낚시를 안 당했는데, 지승이는. 낚시 어디서 당했냐면, 여기, 이 벗, 역접에서 많이 당했는데요. 낚시입니다, 낚시. 이해됐어? 자, 벗이라고 하는 역접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무조건 주제를 말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첫 문장에서, 선생님이 소재를 찾아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다음에 보게 될 교재까지 생각해보면, 첫 문장에서 이제 뉘앙스까지 파악해야 돼요. 이것까지 나한테 시키다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여러 가지 보면 되는데 여러 지문을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한번 볼까요? 자, vegetarian eating 뭐야? 채식은 is moving into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mainstream이라고 했는데 mainstream이 무슨 말일까? mainstream 한자로 main 뭐야? 주 스트림은 뭐예요? 흐를류 주류 그래? 자, 베지테리안 이팅 이그 채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세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세가 되고 있다. 이해됐습니까? 임금동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대세가 되고 있어. 자, 뭐함에 따라 as more and more young adults 어린 그 젊은이들이 say no to meat 고기에다가 아니오라고 말해가면서 poultry and fish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포트리는 밑에 가금류라고 나와 있잖아, 가금류. 이 금이라고 하는 게새 말하는 거야, 새. 오케이? 가금류. 잘 보이긴 하나요, 이거? 잘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보여? 이렇게 하면 보여? 쌤 눈이 아파요, 그냥. 어찌됐건. 자, 지금.
베지테리안은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서 낚시를 어떻게 다루냐 주류라고 하니까 통념 같아요 그래서 벗에서 반박 같아요 하지만 낚시였다 낚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고기와 가금류 그리고 생선에 아니요 거부를 함으로써 점점 주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낚시였던 이유를 보면 두 번째 문장 보시면 되거든요 According to American Diet Associ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특정 기관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뒷받침하겠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뒷받침을 하겠음 뒷받침하겠음 뒷받침하겠음 오케이 그래서 너네 생각에는 주류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류가 되고 있어 기관에 따르니까 주류였어 주류였어 그냥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 우리 기계적으로 듣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미국 식품협회에 따르면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식품협회에 따르면 approximate는 무슨 말이에요 우성민 자 지승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이준범 알고 있나 뭐라도 저렇게 말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현우 알고 있나 대략적으로 대략 자 대략적으로 이제 계획된 채식 식단은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양적으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provide health benefit 건강적인 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것에 prevention 예방입니다 예방 그리고 치료 특정한 병의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 다시 주류 통념 벗으로 반박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냥 주류가 됐고 베지테리안 이팅이 이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누군가의 주장을 지금 얘기하거나 반박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없어 보인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벗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추가 정보를 제시하겠다라고 읽어주셔야 된다. 추가 정보를 제시하겠다라고 읽어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 지금 주제 물어보는 문제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내신반으로 흩어질 거란 말이야. 외신반으로 흩어질 때 자, 이러한 문장의 역할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게 쌤이 지금 통념과 반박은 아니라고 했지만 만약 반박이었다라고 했을 때 혹은 여기서는 추가 내용을 주겠다고 했지 내용 추가 이 친구들은 뭐 하고 있냐면 글의 흐름을 바꿔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글의 흐름을 바꿔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통념 반박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여기서 내용을 하나 추가하는 내용에서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반박하는 글의 흐름을 바꾸는 문장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까요?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장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글의 흐름을 바꾸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에서 나올까요? 쌤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얘기했는데요. 임유은 뭐인 것 같습니까? 주범이처럼 뭐라도 얘기해봐. 주범이 얘기해봐. 네. 이런 문제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모의고사에서. 역점. 역점 문제가 있어? 우성민 얘기해보세요. 어떤 문제에서 나온다고 했을까? 해설 강의 안 들었나요? 쌤이 이름 부르면 이렇게만 하면 끝인가? 정다혜 쌤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거. 쌤 얘기 안 듣고 이미훈이랑 DM했지. 형은 뭐라고 배워서 왔습니까? 빈칸? 어? 빈칸 아닙니다.
지승이 뭐라고 배워서 왔습니까? 자, 우리 이제 다음 책에서 볼 거예요. 문장사비입니다, 문장사비. 이걸 왜 말하느냐? 이제 우리가 내신반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딱 봐봐. 글 중간 혹은 요 밑에 역접이 나오거나 아니,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하면 무조건 이거예요. 오케이? 이걸로 쌤이 예측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왜? 이게 공식이니까. 그럼 너네가 스스로 공부해 볼 때에도 요 정도 문장 나오면 아 문장 삽입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았어? 이제 헤어지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3주밖에 안 남았고 헤어지는 준비하는 거다. 자, 그럼 이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건강은 concerns라고 했는데 아이고 건강 여기는 뭐 문제 혹은 걱정, 생각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건강에 관한 생각은 not only reason,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That young adults give for changing their diet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the reason, why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하는? 젊은이들이 why 아닙니다. 미안. 지시. 그냥 뭐니 그거 관계대명사야. 삶의 스트레스가 느껴지시죠. 자, 그들이 식단을 바꾸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벗에서 지금 반박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 봐봐. 헬스 컨센스가 유일한 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위의 내용이야. 위의 내용. 여기서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용 추가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여기에 관해서는 채식을 하는 이유가 뭐다? 건강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채식을 하는 이유는 건강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채식을 하는 이유는 건강에 대한 생각인데 그 내용뿐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이유를 하나 더 얘기하겠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도 사실 덧으로 약간 여러분이 주제 문장으로 파악했다라고 해도 정답 바로 고를 수가 있어. 유일한 이유가 아니면 뭐겠어?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 여러 가지 이유, 뭐 채식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라고 말하는 게 몇 번에 있나요, 성경? 1번. 네, 1번이죠. 그렇게 고르면 돼. 이해됐어? 자, 그래서 너무 공식처럼 이렇게 갖다 대지 마시고 조금 더 읽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자, 여기 봐봐. 우리 첫 단추에서 했던 거 썸으로 받으면 아드레스로 받았으니까 적어도 세 가지 이유를 말하겠다라는 거야. 알았어? 위에서 이거 얘기했고 썸의 이유 있고 아드레스의 이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자, make choice라고 하면 그냥 choose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자, out of, 자, 요즘 영어에서 from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뭐뭐로부터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에 대한 거? 동물 권리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물권. 요새 동물권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동물권? 뭐 이를테면 뭐 인도적 도축 이런 말 들어봤어? 인도적 도축. 혹시 좀 잔인한 얘기 들으면 밤에 잠 못 자는 사람 있습니까? 인도적 도축이라고 하면 이런 거야. 요즘은 돼지들, 돼지가 IQ가 80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웬만하면 조금 모자란 인간과 동급인 거예요, 지능이. 오케이? 자, 그러면 돼지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고 개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차라리 사람을 잘 인지하고 따르는 것의 기준으로 보면은 개보다 돼지를 먹으면 안 돼. 근데 돼지고기 맛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돼지고기 좋아하시나요? 근데 돼지가 감정도 개보다 더 많고 머리도 더 똑똑해. 근데 왜 돼지고기는 왜 돼요? 맛있어서? 이해가 안 되지? 자, 그랬을 때 돼지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해야 되냐? 돼지 머리예요, 이거. 이렇게 돼지가 있으면, 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전기 충격 쏴가지고 바로 죽여. 그럼 이렇게 오다가 전기 충격 팍 받은 다음에 밑으로 딱 넣거든요. 그러면 얘가 자고 있는 동안에 얘도 모르게 목을 싹 날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예전에 쌤네 동네, 쌤 어촌 출신이라고 했잖아. 그 동네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느냐. 돼지를 묶어놔요. 돼지를 묶어놓고 여기다가 밧줄로 이렇게 머리를 묶어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차로 그냥 가는 거. 차로 그냥 여기 바, 여기 차 연결해 놓고 차 그냥 출발해 버리는 거. 돼지 모욕 연결해 놓으면 돼지 목 착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죽였다 이 말이야. 예전만 하더라도 이 동물의 감정이 있다 없다가 밝혀진 게 이제 한 뭐 10년도 안 됐거든요. 확실하게 감정이 있음을 있음이 밝혀진 게. 예전에 동물 아무렇게나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그냥 닭 있는데 닭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목 탁 내리쳐가지고 뭐 그렇게 해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잘 모르게 전기 충격 딱 줘가지고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동물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동물이 자기나게 집지하는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돼지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또 생각보다 깔끔한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돼지를 많이 키우려고 어떻게 하냐, 요만한 딱 돼지 몸만한 거에 밥 먹고 똥 싸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근데 돼지는 또 화장실 따로 갖는 동물이거든요. 화장실을 따로 가져요. 근데 여기 몸도 못 움직이고 자기 먹은 거 지 똥 다 먹고 하니까 애가 이제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 정신병 걸린 돼지 먹고 싶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오히려 저기 미국의 넓은 땅 가면 소 같은 거 마음껏 뛰놀게 하고 그 다음 죽이잖아.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동물권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뭐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바로 제시해줬지 뭐 때문에 동물권에 관한 것이다. 동물권에 관한 것이다. 자, 이 동물에 대한 많은 그 사실 쌤이 오늘 이 말을 다 얘기해볼 먹을 먹거리가 사실 없거든요. 예를 들면 산낙지 좋아하시나요? 산낙지? 이 낙지와 비슷한 이 두 종류들은 이제 중추신경의 뇌뿐만 아니라 각각의 다리들도 생각을 할 수 있대. 각각 다 따로따로 감각을 하고. 좀 산낙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잘라져 있잖아요. 이자 그 조각들이 다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때, 먹을 수 있겠어요? 맛있는 건 어떻게? 그렇지? 이거 다 감각 느끼고 있어요. 산낙지 좋아했나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도 소 같은 경우에도 소가 이제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냥 눈물을 흘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밝혀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슬퍼서 흘리는 눈물에 그 소를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먹을 수 있어 없어? 닭도 주인을 알아본다고 하고 물고기도 학습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끔 뭐냐 이 북어 키워보면 북어 되게 귀엽거든. 북어들은 주인이 핸들링도 할 수 있어요. 쓰담쓰담. 그래서 지 밥 마음에 안 들면 막 물총 쏘고 막. 그렇게 교감이 가능한 그 생선 갈치조림 먹을 수 있나? 너무 맛있잖아. 맛있지 말든가 뭐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쌤도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그 어디 매운탕 같은데 낙지 한 마리 이렇게 해서 낙지 산채로 딱 온단 말이야. 그럼 쌤이 그게 딱 느껴지는 이 고통이. 그래서 미안해 하면서 바로 죽으라고 더 국물 부어줘. 바로 죽으라고. 오래 아프지 말라고. 미안해 이러면서. 그 정도 동물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물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채식을 하는 자가 이효리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몸이 아파서 채식하는 게 아니고 이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라고 이제 육식을 거부를 한 사례죠. 그래서 만약에 쌤이 이런 말 해가지고 누군가는 마음속에 너무 동물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서 이렇게 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When faced with statistics that show the majority of animals raise their food, living confinement, many teens give up meat to protect those conditions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까방권을 걸까 말까 이렇게 묶어봤을 때 이 파란색 문장 무슨 문법입니까? 이 파란색 괄호 문장 무슨 문법입니까? 시원하라? 뭐? 성경 말해보세요. 계속적 관념 문제. 손대.
뭐야 이거 무슨 문법이야? 윤재훈 도치 이지랄 이준범 뭐라고 얘기해보세요. 시간에 부서져요. 현우 뭐라고 배워서 왔습니까? 지승이 뭐라고 배워서 왔습니까? 정답을 알고 있나? 우성민 문장이 왜 이런데? 이거 주 어디 갔는데? 아, 다 탈락입니다. 등사부문이야, 등사부문. 자, 접속사 살려져 있고 비인 생략된 겁니다. 주어 생략되고. 알았어? 그래서 주어는 여기 있는 거야. 많은 10대들이 says to his statistics. 자, 뭐 하고 있는? 자, 통계를 마주했을 때 뭐라는 통계? Show the majority of animals raised as food live in confinemen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대다수의 동물들이 뭐 하고 있어? Raised as food, 음식으로 길러지는 대다수의 동물들이 living confinement, 어디에 살고 있대? 우리에 갇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물이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이 10대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려고? 프로테스트, 뭐 항의하다, 거부하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 거부하기 위해서 고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채식주의자들 인터뷰를 보면은요, 내가 그 고기를 안 사먹는 것조차,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죽는 동물들이 나로 인해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소비를 줄여서 그 도축 산업을 조금 줄일 수만 있다면 난 고기 거부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 알았나? 요즘 인터넷만 보면 채식주의자 뭐 나오면 발작을 일으키는데, 자, 그것도 이제 그 정도 할 용기도 없는 자들이 그렇게 까내리려고 하고 있어.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애기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자, 다른 사람들은 자, turn to라고 했는 turn은 뭔가 바뀐다라는 말. 오케이? 바뀐다. 그럼 turn to vegetarianism. 채식주의로 바꿉니다. 뭐 하려고? To support the environment. 환경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축산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을 굉장히 많이 파괴를 하게 되는데, 인류가 생산하는 3분의 1이, 식량의 3분의 1이 고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3분의 1,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인 이 지구에서 식량인 고기를 키우려고 그 곡식의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것. 그것도 그렇고, 소고기 키우면은 걔네들이 되새김질할 때 나오는 메탄 가스가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이 됩니다. 그럼 소고기 먹으려고 소고 열심히 키워봤더니 지구온난화 온다 이 말이요. 그리고 저기 어디요? 우리 자유로 넘어갈 때 그 이상한 냄새 나요. 넘어가 봤어요, 거기? 그거 뭐냐면 거기 그 축사에서 나오는 오물들 냄새예요. 근데 일산에서 그걸 제대로 처리 안 해서 저기 김포는 입구부터 온 동네가 똥 냄새예요. 뭐 그런 게 있어. 환경 오염이지. 그다음에 이제 가끔 돼지나 소 전염병 돌아서 애들 이렇게 묻잖아. 그러면은 강물에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역습 막 이러면서 뉴스에 나오거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기 생산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요, 많은 양의 땅을 사용하고, 많은 양의 곡식을 사용하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물 폐수나 그로부터 오는 오염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세 가지 이유다.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세 가지 이유다라고 골라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가겠어요. 우리 오늘 책 끝내야 돼. 자, 얘는 진짜 안 어렵다. 23번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뉴진스 컨셉으로 할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 번만 꼬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잘 고른 거야? 한 번 더. 지금 뭐 찍었지? 뭐 골랐어요? 다시 오케이. 시험 골랐어요? 찍었어요. 네, 잠깐 찍어보세요. 준범이 다시. 한번 꼬아서 보라고 했는데 쌤이랑 같이 보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선택지 판단을 할 때 대체 그 반복되는 키워드가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쌤이 첫 문장에서 뉘앙스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했었어요. 쌤이 늘 말하는 거야. 자, most people, many, some people, we 등등의 주어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초딩 때 글짓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이런 그 불특정 다수의 주어들을 통념을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서야말로 반박이야. 요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그 통념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디아라고 생각을 할 거래. 데디아라고 생각을 할 거래. 뭐라고? 갈등은 나쁘고요. And that being in one's comfort zone, 이렇게 말했어. 자, 그래서 이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목적어 2번. 자, 누군가의 컴포트 존에 있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편한 구역, 안전지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나의 안전지대. 아무튼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바로 컴포트 존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를 들어서 단어를 외울 때 나는 써서 외워야 되는데 자꾸 저놈의 범철쌤이 입으로 발음을 하래. 그래서 입으로 발음을 시도해 본 자들은 컴포트 존을 나온 것이고, 아니야 난 내 방식대로 하겠어, 이게 컴포트 존에 갇혀 있는 건데, 됐습니까?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 물론 자, we don't want to find ourselves.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뭐를? 우리 스스로가 직업이 없거나 American insurance, 뭐 보험이에요, 보험. 혹은 in fight with other partner, family, boss, or coworker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안전한 것들이 없는 것, 직업이나 보험이 없는 우리를 발견하고 싶진 않고, 혹은 우리 스스로가 뭐하고 있음을 우리의 파트너나 가족이나 상사나 동료와 싸우는 모습을 발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without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거 한 단어로 줄여보실 분. 위에서 찾아서 한 단어로 줄여보실 분. 반대였습니다. 컨플릭트. 우리는 지금 갈등 상황 속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시도하셨습니다. 갈등 상황 속에 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케이. 원문 그대로 뉘앙스 가져가시면 돼. 뭐 갈등은 나쁘고 컴포트 존에 있고 싶다. 자, 우리가 지금 뭐 없는 상태. 컴포트 존이다라고 현우가 말한 건 이 문장 전체를 얘기한 거고, 쌤이 의도한 건 without부터 저기 코어커스예요. 오케이. 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싶어 합니다. 안전지대에 있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다음 볼게요. 자, 하나의 나쁜 경험은 can be sufficient. 자, 충분합니다. 뭐 하기에 충분해? Last us a lifetime. 우리의 그 일생 동안 완전히 지속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케이.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쁜 경험은 한 번만으로도 좋으니까 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나쁜 경험은 한 번만으로도 좋으니까 더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컴포트 존에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근데 뭐래요? 벗으로 반박하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버스로 반박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small disagreements with family and friends, trouble with technology or finance, or challenges at work, at home 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까지 묶어보시면 small disagreements 라고 말하고 있어. 성경 위에서 같은 말 찾아보세요. small disagreements 한 단어. 그래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그냥 작은 갈등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가족과 친구와의 갈등들. 그걸 트러블 뭐예요? 갈등이야. 기술과 금융의 갈등, 혹은 뭐 집이나 회사에서의 어려운 점들 다 갈등입니다. 오케이? 이 갈등들 다 연결해버릴까? 이 갈등들은 뭐래? 헬프한대, 헬프. 헬프한대, 헬프. 오케이. 뭐래? 좋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 갈등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제 고르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갈등은 좋은 겁니다라고 말하는 선택지 골라주시면 된다. 간단하죠?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준대요. 뭘 통해서? Through our capabilities.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 자, 그럼 앞으로 나오는 이 우리의 생각하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쁘다라고 여겨지는 이 친구들 모두 다 뭐다? 필요한 갈등이다라는 말이, 알았죠? 자, 그래서 problems 뭐야? 갈등이야. The need solution, 해결이 필요한 갈등들은 force us, 우리에게 어떻게 시켜요? To use our brain, 뇌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In order to develop creative answers, 뭐 창의적인 답변을 말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친구들은 도움을 해줍니다. 우리의 능력 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기. 파란색 한번 추적해보자. 능력 내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기.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한대?
뇌를 쓰게 해준대요. 뇌를 쓰게 해준대. 어떻게 하려고? 창의적인 답변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대. 이거 지금 선택지에 뭐라고 지금 다 축약돼 있나요? 이거 파란색 선택지에서 뭐라고 축약돼 있지? 창의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기서 선택지를 잘 찾지 못한 이유는 뭐냐? 뜬금없이 왜 창의성인가라고 했지만 창의적인 답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창의적인 답변을 위해서 뇌를 쓰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능력 내에서 생각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갈등은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지문의 주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주제문을 쓰죠.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 Conflict. 선생님 스펠 맞았어요? 갈등들은 갈등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그냥 주제문 사용 쓰시면 돼. 알았지? 영작을 만약에 하라고 하면 간단하죠?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거 사실 읽을 필요 없어요. 더 헷갈려. 한번 보면은 자, Navigating Landscape. 자, 뭐하기? 풍경을 탐험하기. 풍경 탐험하기인데 There are varied. Therefore, try and occasional conflic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묶어보시면 풍경 탐험하기라고 말했는데 그 풍경이 뭐야? 다양하고 그리고 다양한 뭐 시행들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때때로의 갈등을 제공하는 풍경 탐험하기라고 했지만 이거 한 단어로 뭐예요? conflict. 오케이. 갈등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뭐다? 갈등이었다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풍경을 왜 탐험해요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겪겠다라는 말로 읽어주셔야 된다. 됐습니까? 갈등은 뭐다? Is more helpful. 그러니까 여기다가 helpful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갈등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내신 시험이었다라고 하면 요게 플러스 단어니까 아 여기다 밑줄 그어서 다른 뜻으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시험에 아 유즐렛으로 나와서 얘 고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너네 스스로 생각해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알았지?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더 유용합니다. 뭐 하는 것에 to creativity 창의성에 뭐보다 hanging out in landscap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hanging out 뭐 만난다라는 말이에요. 만나다 hang out. 오케이. 뭐 만나는 거? 풍경을 만나는 거야. 뭐 하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에 어떠한 도전도 제시하지 않는 풍경을 만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풍경 만나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럼 hanging out in landscape랑 같은 말 무슨 말일까요? 컴포트 존이에요. 오케이. 컴포트 존에 있기는 누가 봐도 뒤에 뭐라고 하겠어요?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겠지. 그래서 비교 구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서 our two millionaire history. 우리의 그 200만의 그 역사 동안에 is packed 포장되어 있습니다. 뭐와? Challenges and conflict. 갈등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역사들은 갈등과 도전이 이끌어지고 있었다. 결국 뭘로 이끌렸는데요? 창의성으로 이끌어줬잖아요. 창의성으로 이끌어줬다. 그래서 정답 뭐다? 4번이다. 창의성은 doesn't come from playing it safe. 자, 창의성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거 뭐였죠? comfort zone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히터 꺼드릴게요.